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 일을 잘한다는 사람들의 일을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일을 잘하시는 분, 뭐 제가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그냥 일을 뭐 잘한다 딱 이걸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하는 방법, 지금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수다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대부분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해주신 분들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20대 한 중후반 그리고 30대 한 초반 중반, 네, 그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뭐 당연히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뭐 회사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네, 방법과 그런 습관들,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겪었을 때 이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능률이 오르더라, 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에 관해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4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뭐 누구나 하는 소리긴 해요. 네,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업무를 좀 잘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메모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패드 미니를 활용해서 메모를 하기도 하고, 아이패드 미니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메모를 하는,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을 모두 메모로 남기는 좀 그런 습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컴퓨터가 이제 주 직종으로 하잖아요. 저는 프로그래밍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만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컴퓨터로는 저는 이제 뭐 노션도 쓰고 에버노트도 쓰고 그리고 뭐 개인 메모장, 네, 메모장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든지 다 메모를 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서 같은 경우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번 이제 쭉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매뉴얼 느낌으로 그런 문서를 남기기는 합니다. 설명서처럼. 그런 부분들이 뭐 당장은 도움이 안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약간 흐릿할 때, 기억이 흐릿할 때 그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떠올려서 제가 예전에 메모해놨던 거를 가져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뭐 그런 부분에서 일을 조금 잘하게 된다, 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이 소리는 제가 어디에 있던지 제 귀로 들어오는 거, 제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하면서 뭔가 회의가 진행되거나 논의가 되거나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메모하는 습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메모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메모를 하기보다는 큰 카테고리라고 하죠. 주제별로, 네, 주제별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다, 그런 주제가 딱히 없다 라고 하게 되면 매일매일, 네, 그 날짜별로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기억 단서가 조금 있다 싶으면 그때의 기록을 그래도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기록해놓은 것을 컴퓨터에다 잘 정리해놨다라고 하면 요즘 검색 기능 되게 좋잖아요. 그 검색으로 그런 정보들을 좀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일을 잘하는 방법에 진짜 거의 한 80%? 50% 이상, 네, 그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컴퓨터랑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 뭐 저처럼 그렇게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건데, 컴퓨터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툴, 프로그램들을 만지잖아요. 그런 관련 툴, 그런 것들을 만질 때 단축키를 외우기, 그렇게 하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업무 툴이라고 한다면 마우스로 막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옆에 막 영문자들이 있어요. 단축키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에는 단축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막 단축키를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툴에서 어떤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단축키들만 먼저 외워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씩 늘려가면서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 능률이 자연스럽게 빨라지거든요. 마우스로 일일이 이동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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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단축키로 딱딱딱딱 하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업무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좀 더 여유를 가져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단축키 쓰면 그 있잖아요, 약간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는 느낌? 막 타닥타닥 하면서 이제 마우스도 움직이면서, 그러면 일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엄청 잘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네, 이거는 하나의 뭐 꿀팁. 자, 근데 단축키로 도저히 못 외우겠다, 막 머릿속에 막 심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쓰는 단축키, 뭐 이것만 해도 막 그냥 메모 같은 건 많이 하잖아요. 그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막 문장을 써요. 그러면 제가 중간으로 가고 싶어요. 마우스를 안 쓸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열심히 막 누를 거예요. 그러면 역시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 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딱딱딱딱딱 누르게 되면 단어 단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그 단어를 건너뛰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근접했을 때 그때 컨트롤을 떼고 옆으로. 이게 맥은 아마 Alt 버튼? 네, 옵션 버튼. 네, 옵션 버튼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 첫 번째로 가려고 할 때 보통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막 거기를 클릭하고 문장 끝으로 가면 그쪽을 클릭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키보드에 자세히 보시면 홈이랑 엔드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 앞뒤로 진짜 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그런 문장, 긴 글을 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놓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 일을 잘한다는 사람들의 습관을 좀 익혀놓으면 어느 정도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 유심히 봤다가 막 전부 막 똑같이 따라하면 약간 좀 변태 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거기에서 좋은 습관들이 보일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일을 진짜 효율적으로 잘하네?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익히고, 뭐 아니면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사람과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갖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나만의 습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일 잘하는 분의 네, 그런 습관들을 좀 익히기,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유심히 봐도 일 잘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전혀 모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를 보면 되냐면 보통 회의 전이나 회의 후, 네, 이때를 유심히 조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 다음에 퇴근하기 직전에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일 잘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다른 그런 꿀팁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에 보고를 한다거나 보고자료를 만들거나 그런 게 보면 반복적으로 뭔가 하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봤다가 네, 내 습관으로 좀 만들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업무와 관련된 취미 갖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되게 유리해요. 보통 프로그래밍 개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흥미가 있고 취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전공을 선택했는데 더 재밌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말고도 굳이 개발이 아니더라도 현재 막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이것을 조금 제가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그 회사 업무 외에 뭔가 취미를 갖게 되면 막 사진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홍보를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마케팅이나 그리고 뭐 블로그 막 이제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막 글을 써본다거나 다양한 취미들이 업무들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얽혀 있고. 이렇게 하면 취미 자체가 취미라는 게 즐겁잖아요. 네, 그런 즐거운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그런 업무에 기여를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 좀 더 재밌게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스타트업에 있어가지고 막 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 일반적인 막 지루한 업무들을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엑셀이나 워드만 막 맨날 만지고 막 그런 걸 한다. 그런 분들도 취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 주 업무가 엑셀이랑 워드 이런 것들을 만지는 업무라고 한다면 이런 반복적인 하는 업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막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템플릿, 막 양식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뭐 일단은 회사 직장 동료로부터 먼저 제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회사랑 관련 없는 외부,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블로그나 카페 그런 데서 그런 양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자동화된 그런 자동으로 뭔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막 이제 그런 거에서 막 적용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조금 잘하고 싶다 그러면 아 이거 여기에서 뭔가 재미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거에서 취미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팁들과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는 방법, 제가 그렇게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 그렇게 한번 공유를 해드려봤는데, 일을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일을 잘하시는 분, 뭐 제가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그냥 일을 뭐 잘한다 딱 이걸로 단정짓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하는 방법, 지금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방법, 뭐 어떻게 보면 일을 즐기는 방법, 그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회사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각자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래 댓글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아니면 나만의 꿀팁이 있다 좀 그런 것들 공유해 주시면 막 서로 저랑도 막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댓글 막 작성해 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끼리도 서로 이제 그런 꿀팁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좀 마음에 들었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역시 뭐 오늘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네,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